봄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가장 먼저 발걸음하는 곳, 바로 양산 원동인데요. 이야. 봄의 전령사, 미나리가 향이 너무 좋고요. 봄이 내 몸속을 확 끓는 것 같습니다. 땅에도 나무에도 사람들 마음에도 벌써 봄은 깃들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봄 맞이하고 싶다면 양산 원동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낙동강이 흘러가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 경남 양산시 원동입니다. 이곳엔 벌써부터 매화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원동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중에 3월 중순쯤에 피는 매화가 가장 절정인 시기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그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고 14년간 매화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이 농원. 올해도 어김없이 꽃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그 원동에 매년 이렇게 원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화 필 때라든지 축제할 때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내년도 올 겁니다. 곧 터질 듯이 매화 봉우리가 탐스럽게 맺혀 있었는데요. 따뜻한 봄 기운 덕분에 매화나무는 점차 꽃으로 물들어갑니다. 야, 벌써 저렇게 폈나요? 봄이 온 게 실감납니다. 네. 유독 추웠던 지난 겨울 때문에 매화 개화도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혹한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는 사람들에게 기다린 보람을 안겨줍니다. 많이 추웠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안 피울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꽃도 피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왔는데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되게 만개했으면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꽃 보고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